로니 콜먼이란 괴물을 상대로 6년이란 인고의 시간 끝에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한 제이 커틀러는 2007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빅터 마르티네즈로부터 논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언제나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언제든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쉐입을 갖춘 덱스터 잭슨은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역대급의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 2007년에도 논란의 승리를 가져와 많은 팬들의 비난을 받았던 제이 커틀러는 또다시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도 다이어트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모습으로 무대에 섭니다. 결국 6년이란 인고의 세월 끝에 얻었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은 2차 방어전이었던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덱스터 잭슨으로부터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은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덱스터 잭슨과 제이 커틀러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커틀러는 174cm의 키에 무대 체중이 122kg이 나갑니다. 덱스터 잭슨은 170cm의 키에 무대 체중이 106kg으로 두 선수의 체중 차이는 16kg 정도가 납니다. 덱스터 잭슨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제이 커틀러이지만 덱스터 잭슨이 지니고 있는 근육의 볼륨감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전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덱스터 잭슨에 비해서 너비가 넓었던 제이 커틀러이지만 측면에서의 근육의 두께감은 덱스터 잭슨이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 포즈입니다. 제이 커틀러의 광배 하부 쪽에 주름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완벽한 다이어트 과정과 로딩 과정을 거친 덱스터 잭슨의 스킨과 근육이 달라붙은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제이 커틀러의 우측 이두와 좌측 이두근의 사이즈가 다른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의 우측 대퇴근과 좌측 대퇴근의 사이즈 역시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제이 커틀러는 우측의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우측 다리의 사이즈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반면 덱스터 잭슨은 완벽한 근육의 대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면에서 훌륭한 수준의 다이어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이 커틀러의 허리가 덱스터 잭슨에 비해서 많이 두꺼워 심미적인 모습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도 덱스터 잭슨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론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프레임이 넓은 제이 커틀러가 덱스터 잭슨에 비해서 사이즈가 훨씬 큰 모습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프레임에서 나오는 덱스터 잭슨의 볼륨감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kg 가까이 되는 체중 차이를 보이는 두 선수이지만 덱스터 잭슨의 근육의 볼륨감으로 인해서 두 선수의 체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덱스터 잭슨의 사이드 체스트 포즈는 교과서 그 자체입니다. 완벽한 삼각근과 팔 근육의 분리도는 물론 가슴 근육의 볼륨감, 하체 쪽으로 갔을 때는 대퇴 사두근과 햄스트링, 둔근이 3등분으로 정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반면 완성도 면에서는 떨어지는 제이 커틀러이지만 근육의 두께감을 보여주는 이 포즈에서 압도적인 사이즈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제이 커틀러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취하기 전 두 선수가 등 근육을 짜내는 포즈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두 선수 모두 하체 쪽에서는 둔근과 햄스트링이 꽤나 훌륭한 다이어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이 커틀러의 좌측 광배근이 우측 광배근에 비해서 짧은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덱스터 잭슨에 비해서 아쉬운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최초 후면 포즈에서 말씀드렸던 제이 커틀러의 광배 하부 쪽에 있는 주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벽한 대칭미를 자랑하는 덱스터 잭슨이지만 확실히 제이 커틀러의 등 근육의 두께감이 덱스터 잭슨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수준이 비슷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근육의 사이즈와 두께감은 제이 커틀러, 완벽한 대칭미와 가는 허리에서 나오는 V테이퍼로서의 면모는 덱스터 잭슨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프레임이 넓은 제이 커틀러가 확실히 광배를 폈을 때 덱스터 잭슨에 비해서 너비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터운 중앙승모근으로 인해서 근육의 입체감을 잘 살린 덱스터 잭슨입니다. 다음은 사이드 트라이셉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복부를 타이트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인 종아리를 어필하고 있는 제이 커틀러이지만 상체 쪽에서 삼각근과 팔 근육의 분리도,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더욱더 잘 자리 잡은 덱스터 잭슨이 이 포즈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널 앤 따이 포즈입니다. 제이 커틀러 역시 사실상 흠잡을 곳이 없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포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대퇴 사두 근육과 복근의 분리도입니다. 두 선수 모두 완벽한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와 복근의 분리도를 지니고 있지만 덱스터 잭슨의 경우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 가는 허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면 광배근의 너비가 더욱더 넓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2006년과 7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우승한 제이 커틀러이기에
타이틀 방어전에서 어드밴테이지가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스덱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러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